대장님, 집합 완료됐습니다. 청인 상어리를 중심으로 북쪽은 1대대, 남쪽은 2대대. 오늘 최영사 무조건 데리고 온다. 알았지? 네. 나왔어? 저쪽으로 갈까? 그 책이 요새 뭐가 있다는 거야? 전 대장, 가능성이 좀 보여? 어? 무슨 가능성? 무슨 가능성이냐니, 최 형사 찾을 가능성이지. 청장님이 최 형사 찾으라고 나 여기다 박아놓은 것 같아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일이라는 게요,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척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. 청장님이 그걸 아니까 이 전추만일 여기다 세워놓은 거 아니야. 보여주기만 한다고 돼? 최 형사 살려야지. 최 형사 납치된 지 12시간 지났어. 죽었을 확률 57%야. 일반 납치범도 아니고 연쇄살인마인데. 최 형사 죽었다고 봐야지. 야, 그럼 큰일이잖아. 죽어서 발견돼봐.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지 식구도 못 살리냐고 난리들 부릴 거 아니야. 형이 그래서 아직 그 자리야.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? 범인 척척 잘 잡으면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좋아할 것 같지. 그러다 범죄율 낮아지면 이런 거대 조직 필요 없다고 또 밖에서 아우성 칠 거고, 그러면 우리 경찰만 또 쪼그라드는 거야. 적당히 무능하고 적당히 욕먹을 줄 알아야 조직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도 최 형사 죽기라도 하면은, 어?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? 그치.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. 야, 전 대장. 예, 예, 국장님. 특정 일면이죠? 예, 호외로 뿌려버리시죠. 예,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기사 못 봤어? 넌 일을 어떡하길래 이딴 식으로 물을 먹어? 우태석이 이 잡듯이 뒤져서 뭐라도 싸워, 얼른!